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겨울 남친 룩으로는 얼죽코, 얼어 죽어도 코트.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내가 코트를 철판 깔고 핏으로 해왔어. 겨울 코트는 원단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데 캐시미어나 울 함유량 높은 제품도 합리적이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핏 원단감, 깔끔한 느낌 주기 좋은 드로우 핏 코트들을 내가 또 한 뻔뻔한 해왔죠. 자, 그럼 제가 휘뚜루 골라본 드로우 핏 코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프리미어 퓨어 캐시미어 히든 싱글 코트입니다. 아무래도 첫 입문 코트, 깔끔한 스타일을 원하시면 싱글 코트를 추천드리는데요. 버진홀과 캐시미어 혼방으로 적당히 털감 느껴지면서 잘 정돈되어 있는 모장이고 캐시미어 함유량이 꽤 높은 편이라 터치감은 부드러우면서 촉촉했어요. 캐시미어 20 들어가는데 휘트로 가격 나쁘지 않지? 두께감은 너무 두꺼운 스타일 아니지만 밀도 있게 각은 잡아주면서 유연하고 안쪽 등판에 누빔 처리로 적당히 보온성까지 챙겨주잖아. 얼죽코에도 감기 걸리지 말라고. 여유로운 드랍 숄더에 전체적으로 루즈하지만 단정하게 똑 떨어지는 스타일. 기장감도 적당히 있어서 펄럭이는 맛나고 뒤편 벤트 처리로 활동성 문제없습니다. 깔끔한 싱글 코트라 라펠 크기 적당하고 히든 처리된 3 버튼, 양쪽 사이드 포켓, 그리고 안쪽에 이너 포켓까지. 아직 옷장에 코트가 없다, 입문용 코트 추천해달라 하신다면 싱글 코트 추천드릴게요. 총 4가지 컬러웨이로 무난하게 입기 좋은 블랙도 좋고 그레이인듯 베이지인듯 오묘한 요 베이지식 그레이도 예뻐. 딱 깔끔한 싱글 코트니만큼 슬랙스에 셔츠, 요것만 입어줘도 포멀한 남친룩 활용하실 수 있고 캐주얼한 감성 조금 넣어서 포근한 니트 코디에 걸쳐도 예쁩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프리미어 퓨어 캐시미어 발막한 코트입니다. 이 코트는 이미 후기 입증됐는데 휘뚜루 해봐야겠죠? 이전 코트와 동일하게 캐시미어 함유량 높고 촉촉 부드러운 터치감, 적당한 두께감에 어느 정도 탄탄하게 각을 잡아주면서 펄럭이는 원단감입니다. 여유로운 실루엣에 이전 코트보다 살짝 긴 기장감인데 활동하기 편하게 벤트 처리되어 있고요. 발막한 코트는 레그런 어깨로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 제품은 드랍 숄더로 어깨 좁아 보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벨트 형식의 로브로 실루엣 조절이 가능한데 이 로브를 고정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로브 질질 끌고 다니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 디자이너님 너무 섬세해. 카라도 깔끔하게 들어가지고 목을 여맬 수 있는 비조 디테일. 위에 첫 단추를 제외하고 깔끔하게 히든 버튼 처리해줬고 양쪽으로 사이드 포켓, 안쪽에 이너 포켓도 하나 있어요. 발막한 코트까지 입문용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총 4가지 컬러웨이로 깔끔하게 활용도 좋은 블랙도 좋고 발막한 코트라면 근본이라고 하는 다크 네이비 요 두 컬러 추천드려볼게요. 깔끔 미니멀한 코트에 걸쳐줘도 코지한 감성 주면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체크 셔츠에 데님 요런 꾸안꾸 무드도 너무 예뻐.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원단감이 다른 발막한 코트도 있더라고. 버진홀 100으로 앞서 보여드린 제품의 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터치감 매트 노노. 굉장히 부드럽고 잘 정돈된 느낌의 원단으로 이 원단감은 멜란지 포근한 컬러웨이들이 나옵니다. 캐시미어 버전과 두께감도 거의 비슷하고 탄탄하게 각을 잡아주면서 유연한 펄럭거림이 있고요. 루즈한 핏감, 캐시미어 버전과 정말 비슷하고 디테일적인 부분도 똑같은데 은은한 광택감과 심플한 스타일을 추구하신다면 캐시미어 버전. 원단감에서 줄 수 있는 해열이 포근한 느낌을 선호하신다면 울 버전 선택하시면 돼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제픽은 포근한 느낌과 잘 어우러지는 멜란지 토프, 멜란지 브라운. 캐주얼 깔끔 다양한 스타일로 활용하시되 멜란지 느낌이 좋으시다면 울 버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Stalkers. 다음은 프리미어 퓨어 캐시미어 로브 더블 코트. 마찬가지로 앞서 보셨던 캐시미어 코트와 동일한 원단감으로 부드럽고 촉촉한 터치감에 적당한 두께감으로 안쪽 등판에 누빔 처리 있고 탄탄하게 각을 잡아주면서 유연하게 펄럭이는 원단감이에요. 여유로운 숄더 라인이 단정하게 떨어지면서 적당히 긴 기장감으로 맥시한 맛을 즐기실 수 있고 뒤편은 벤트 처리로 활동성 문제 없었어요. 또 허리에 로브 디테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라펠이 적당히 존재감 있게 들어가지고 버튼을 코트 컬러감과 거의 똑같이 맞춰줘서 완전 깔끔한 스타일. 양쪽으로 깔끔하게 사이드 포켓 들어가지고 안쪽 이너 포켓도 있습니다. 확실히 더블 코트가 주는 느낌은 앞서 보셨던 코트랑은 달라요. 좀 더 중후할 수 있고 조금 더 어른미, 남성미가 느껴지는 느낌? 데이트 갈 때 남자가 약간 더블 코트 입고 나온다 그럼 그날에 기대야지. 총 4가지 컬러이 중 제가 픽한 컬러는 블랙, 베이지 두 가지로 블랙은 시크하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깔끔하게 매칭해서 연말 데이트 룩으로 딱이고 베이지는 톤다운된 카멜 느낌인데 더블 코트가 은근 데님이랑도 찰떡이란 말이죠. 캐주얼한 남친 룩.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요 코트도 마찬가지로 울 버전도 있습니다. 원단감 동일하게 울 백이지만 매트한 느낌 없이 부드럽고 컬러감만 멜란지 느낌으로 가져가 준 거죠. 거의 비슷한 두께감, 안간 누빔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 탄탄하게 각을 잡아준과 동시에 펄럭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핏감도 비슷하고 디테일도 거의 똑같았지만 버튼은 블랙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줬어요. 울백 버전은 멜란지 토프와 멜란지 브라운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둘 다 포근한 느낌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더블 코트로 다양한 스타일링 하시면서 좀 남자다운 느낌, 그런 데이트 추천 추천. 내가 다 신나. Stalkers. 다음은 프리미어 울 싱글 체스터 코트입니다. 휘뚜려주신다고 해서 내가 꾸역꾸역 우겨 넣었어. 버진울 나일론 혼방으로 모장이 짧게 잘 정돈되어 있고 터치감은 살짝 매트함이 더해진 부드럽고 뭔가 폭삭폭삭한 느낌이에요. 이전 제품과 비슷한 두께감으로 어느 정도 탄탄하게 각을 잡아주면서 펄럭이는 원단감입니다. 전체적으로 단정하게 똑 떨어지는 실루엣, 어깨 패드 보강으로 요거 좀 어깨가 듬직하게 만들어지더라. 적당히 긴 기장감으로 어느 정도 맥시한 맛 주고 뒤에 벤트 처리로 활동성도 문제없고요. 깔끔하면서 으름미 보여주는 싱글 코트로 라펠 크기 적당했고 3버튼 여밈 처리에 양쪽 플랫 포켓도 깔끔하게 들어가줬어요. 왼쪽 가슴에 웰드 포켓 하나 있는데 장식이긴 하지만 요런 디테일 하나가 전체적인 무드를 다르게 해준다고. 이너 포켓도 있어서 수납 공간 굿! 앞서 보신 싱글 코트는 약간 코코아 같은 느낌의 코트였다면 요 체스터 싱글 코트는 위스키 같은 느낌의 싱글 코트? 블랙 단인 컬러로 깔끔한 맛은 역시 블랙이죠. 셔츠, 울 슬랙스 약간 포멀하게 슬림 타이까지 포인트 주면서 코디하면 좀 성숙한 느낌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크넥, 치노 팬츠 좀 도시적인 감성으로 입어줘도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오버사이즈 스웨이드 라인 무스탕 자켓입니다. 코트도 멋있긴 하지만 가끔 무스탕 입고 지나가는 남자 쓱 한번 보게 되긴 하더라. 제가 무스탕에서 좀 예민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다면 너무 빳빳한 원단, 각이 서는 원단, 그거는 볼 때 예쁠 순 있어도 편하지가 않거든요. 초극세사 에코 스웨이드를 활용해줘서 엄청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뭔가 계속 만지게 되더라고요. 요것이 살짝 극락 터치감? 크랙된 텍스처감, 아주 미세한 광택감으로 싼 티도 안 나. 적당히 두툼한 두께감에 넥라인과 안감 전체가 퍼로 덮여있는데 요게 폭신 부드러우면서 보온성까지 챙겨줍니다. 뒷면과 소매 라인에 컷오브 디테일로 포인트 주고 사이드 포켓에는 가죽 패치를 덧대줬는데 요런 것도 섬세한 디테일. 내가 다 보고 있다고. 무스탕은 또 카라를 좀 세워가지고 남성미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도 포인트인데 벨트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밑단에도 사이드 벨트가 있어서 실루엣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할인 기간 활용하셔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예쁜 데이트해. 무스탕 하면 떠오를 좀 섹시하고 남성적인 무드를 부츠 요런 거랑 매칭해줘도 스타일리시하고 좀 더 편하게 캐주얼한 무드로 데님과 매칭해도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드로우핏과 함께한 코트 뚜까뚜까 철판 편이었는데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다면 기본템으로 혹은 추가 여미템을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트 룩을 또 제가 챙겨드려야죠. 선물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현명한 소비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얼 죽고 조심해! 핫팩 같은 거 넣어놔. 그러면 센스 있는 남친 될 수 있더라.